정말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안개에 가려진 그 아련한 모습이 더욱 신비롭게 보입니다. 그곳엔 기묘한 모양의 돌기둥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의 거친 대자연이 만든 작품들을 보니 포기하지 않고 잘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만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시원하다. 이곳에서 평생 간직할 스코틀랜드의 특별한 풍경 하나를 가슴에 담고 갑니다. 거친 야생의 자연을 품은 스카이섬은 고대 켈트족의 문화와 전통이 잘 보존된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곳곳에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염원하는 흔적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저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원한다는 예스문과 함께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강력하게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19세기 이후에 게일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잉글랜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아마도 이 집 주인은 아주 강력하게 독립을 지지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I'm from South Korea. Hello. And hello. Are you supporting Scottish independence? We are indeed, yes. Really? Can I hear the story? Yes, of course you can. Would you like to come in? Yeah. Excellent. Thank you. Good smell. What's it? It's Scotch broth. Ah. The smell, what's this? This is traditional Scotch broth, what families would normally eat for. I can see many yes signs among the villages. Why do they support independence? I think people would like to have a hand in their own destiny and to be able to decide for themselves where the income from the area is spent, rather than having it decided for them by people 600 miles away. 지난 9월 18일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가 있었는데요.
55.3%의 반대로 부결되긴 했지만 아직도 독립을 원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분들은 굉장히 소박하고 그리고 외부인이 오면 절대로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펍에 가도 막 맥주를 사시고 뭐 이런 집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오면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Thank you. Thank you. 따뜻하게 저를 맞아준 가족 덕분에 힘들었던 여정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멀리서 여행 온 저를 위해 스카이섬의 전통 음악까지 선물해 줍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코디언 소리 참 좋죠? 파스터 yes. And what's your favorite music? My favorite music. Yeah, yeah. I'll play it. Okay. 이렇게 스카이섬에서의 포근한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섬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부두로 나갔습니다. Hello. Nice to see you. Yeah. It sounds very, not very nice today. It's not a nice day. How do you know? Weather forecast, the radio. 비록 날씨는 그리 좋지 않지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선장님이 25년 동안 몰았다는 이 배는 지금 새우를 잡으러 가는 중이랍니다. The boat is 60 years old today, this year. That's how old the boat is. Wow, very legendary boat. 60 year old. She was built in 1954. I was built in 1951. This is going to cost you 100. 이곳이 새우를 잡기 위해 통발을 설치한 곳이라는데요. 얼마나 잡혔을까요?새우는 이 지역의 특산물인데요. 갓 잡은 새우는 크기도 큰 것이 힘도 참 세 보입니다. 통발에서 걷어올린 새우는 바로 이 박스 안에 칸 사이에 넣는데요. 지금 크기에 맞춰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새우 분리하는 것을 도우려 했는데 요 놈이 제 소매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네요. 집게가 안 떨어지네. 야! 이번 통발에는 특별한 녀석이 잡혔습니다. 랍스터요! 특별 보너스 인셉입니다. 새우는 보통 이 한 통을 다 채우면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그리 수입이 나쁜 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선장님이 수고했다며 바닷가에 회를 떠주셨는데요. 맛있다. 스카이섬 어부들의 즉석 요리까지 맛보게 해주신답니다.
그 맛이 기대됩니다. 이곳 어부들은 이렇게 해초에 음식을 부어 먹는다는데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먹는 게 제맛이랍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척박한 땅. 그곳에서 독립을 꿈꾸는 강인하고 순박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